운동복. 오늘은 운동을 하고 오겠어요. 지금 시간은 11시 7분입니다. 오늘은 점심 미팅이 있어가지고 12시까지 강남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슬슬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원래 오늘 브이로그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는데 그래도 미팅 갔다가 바로 집에 오진 않을 거거든요. 편지 조금 하다가 올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렇게 한번 쫀쫀다리로 찍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OOTD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웨더웨더에서 구매한 요 보카시 니트랑 밑에는 킨다 베이지 요 치아바지 슬랙스 그리고 아우터는 그냥 카멜 컬러의 롱코트를 입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애매해져가지고 아우터가 너무 애매해졌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었고 가방은 오늘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제백을 들고 갑니다. 그럼 저는 이제 나가볼게요. 안녕! 버스 놓쳐가지고 걸어서 갑니다. 되게 신기해요. 아 진짜요? 화면으로 보니까 어떤 거 입으셨었는지요? 저 원래 심리스밖에 안 입어요. 와이어를 안 입다가 입을까 불편해서 못 입겠어가지고 심리스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입었을 때 너무 섹스하게 안 돼서 좋아요. 아. 저희가 네. 저 요거 하나랑요. 네. 디카페인 골드브루 하나요. 맛있겠죠? 요거랑 요거는 디카페인을 시켰어요. 오늘 커피를 아침에도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11시 21분입니다. 제가 어저께 술을 조금 먹어가지고 지금 얼굴이 살짝 부었거든요? 일어난 지는 꽤 됐기는 했는데 붓기가 아직도 덜 빠졌어. 오늘은 제가 교정 상담을 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갔다가 뷰티즌 월모임 가는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야 합니다. 사실 늦어가지고 지금 택시를 불러야 돼요. 택시를 불렀고 오늘은 이런 트위드를 입을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입나? 그렇지만 제일 만만한 게 이 아우터인걸? 오늘의 OOTD를 빠르게 보여드리면 아우터는 저번에 보여드린 거고 이 안에는 아키텍트 제품이에요. 여기 안에 시스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아키텍트에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나갈게요. 그럼 나가서 봅시다. 안녕!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흑색이죠, 얼굴이? 여러분, 엄청 달고 일단은 여기 밑에만 하고 또 위에는 다음 주 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장치가 되게 밑에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마를 때 아직도 입술이 어색하긴 한데 나쁘진 않다.
연진에도 좀 비슷하고 그래요? 고전했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 너무 불편해. 지금 엄청 아프시겠다. 아프진 않는데 좀 이상해요, 느낌이. 저는 거슬린 게 위에가 거슬려서 상담을 갔거든요. 근데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둘 다 그냥. 아 진짜 아쉬워. 이제 안 해드릴 건데. 아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외출을 하고 방금 집에 왔고 오늘 집이 진짜 더럽거든요. 그래서 집을 조금 치워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바로 집을 왔습니다. 요즘에 해가 다시 조금만 길어졌나 봐요. 원래 한 4시쯤 되면 해가 넘어갔었는데 지금 5시 50분? 거의 6시 다 돼가는데도 해가 그대로야. 제가 아까 카페에서도 살짝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밑에만 한 상태고 제가 부정겹이 없어가지고 여기 어금니 쪽은 발치할 것도 없고 위랑 밑에 둘 다 부분 교정으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뭔가 입술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조금 어색하기는 해요. 이제 다음 주에 위에도 붙이러 가거든요. 원래 바로 이렇게 위아래 같이 안 한 이유가 제가 계속 영상을 찍고 사진을 계속 찍으니까 교정을 위아래로 다 하면 안 그래도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발음이 더 뭉개질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고민이었기도 하고 저는 한 교정을 2년까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딱 기능성보다는 미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라가지고 좀 짧고 빠르게 끝내겠다 해서 부분 교정 위주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제가 딱히 부정겹도 없고 부분 교정해도 상관이 없다 해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 맞다. 여기 밑에랑 먼저 한 이유는 위에랑 밑에랑 장치를 다른 걸로 하거든요. 위에는 MTA 그거를 하고 밑에는 그냥 이런 일반적인 거를 하는데 여기 이트는 투명이고 여기 이트는 그 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철길? 근데 제가 촬영을 하고 이제 말하는 걸 찍을 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밑에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위에이었어요. 이제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는 밑에서 찍을 때도 되게 많은데 밑에서 찍으면 이게 틀어진 게 너무 심하게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정을 해야겠다 하고 간 건데 제가 제일 많이 찍는 영상에서는 여기를 좀 종종적으로 보니까 여기를 너무 철길 간 것처럼 깔면 아 너무 좀 별로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투명 교정이랑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상담실장님이 아 그러면 이거 먼저 깔아보고 너무 거슬릴 것 같으면 이제 투명으로 교체를 해주겠다 하셔서 여기 밑에만 일단 깔아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또 택배가 와있길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하울 준비하면서 구매한 게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다 안 와가지고 아마 저녁에 좀 떨이로 올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세이라에서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세이라 니트를 입고 찍은 사진이랑 영상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문의를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구매를 많이 하셨나봐요. 그래서 담당자님이 감사하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니트탑인데 요것도 약간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살짝 오프숄더로 입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약간 트레이닝복이라가지고 밑에랑 세트입니다. 오! 상세 페이지 보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입더라고요. 약간 컬러가 톤다운 되어 있어가지고 살짝은 좀 뮤트한 컬러라서 너무 어두운 거 아닐까 했는데 예쁜데요? 맞죠?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봄에 너무 잘 입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저께 핏팝업을 갔다 왔거든요. 성수동에서 팝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존예 립을 업어왔습니다.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발랐는데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P3D 볼륨인 글로스 소르베 30%랑 70%거든요. 이게 컬러가 농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라이트톤이니까 30%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완전 그 막 인스타 광고에 막 중국 언니들이 바르는 그런 립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좋네. 그래서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또 바르고 나오면서 너무 예쁘잖아 하고 오랜만에 만족을 한 립이에요.
그러면 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저녁에 운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에 베리시 촬영이 있어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술을 먹었으니 오늘은 운동을 해야 한다. 저는 운동을 다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지금은 2시고요. 원래 오늘 하울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밖에 눈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날씨가 촬영하기 진짜 애매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촬영을 접고 일요일에 찍으려고 스튜디오 예약을 해놨고요. 봄 시즌 준비할 겸 쇼룸 한번 투어도 해보고 저희 언니가 저한테 부탁한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도 들렸다가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원래 브이로그 메인캠을 마크 2를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친한 언니가 잠깐 빌려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메인캠을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위에도 붙이고 왔거든요. 그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막 진짜 입술을 뒤집어까지 않는 이상 안 보여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고 근데 그래도 밥 먹을 때는 좀 불편하다. 오늘 아우터는 좀 날이 추우니까 그냥 패딩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2월 말인데 갑자기 눈이 오는 거는 심지어 진짜 많이 쌓여있어 눈이. 원래는 요거 모자를 떼고 잘 안 쓰거든요? 맨날 모자를 붙이고 있는데 그냥 오늘은 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나가서 봅시다. 안녕. 버스를 놓쳐서 걸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갑자기 눈이 겁나게 와요. 우선 미니미트부터 왔어요. 이번에 나온 건가 봐요. 민트색인데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그렇게 안 큰 느낌? 이렇게? 이렇게 쓸 거면 작은 걸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컨디셔너 부탁드릴게요. 언니 가방 재고 알아보러 왔다가 제가 샀어요. 하울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쁜데? 이거는 소라색 컬. 너무 얇아. 옷이 두 개인데. 이거는 여름 시작할 때 사겠습니다. 우선은 시아즈부터 가야겠어.
이런 느낌. 아직도 눈이 와요. 지금은 12시 37분입니다. 오늘은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성수를 가야 돼요. 이번 주 외출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오늘은 마존의 파업을 가는 날이라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그리고 오늘 립은 이렇게 발랐습니다. 요게 P3D 볼륨인 글로스 바닐라 70%랑 요건 30%거든요? 30%를 립 베이스로 깔고 요거를 한 번 더 발라줬는데 이게 약간 핑크 베이지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술에 바르니까 딱 누디한 톤으로 발리더라고요. 요것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또 뭔가 오늘 블러셔 정보를 되게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이번 브이로그에서는 다 요거를 썼을 거예요. 오늘도 요거를 썼습니다. 요거는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마이네 이상형입니다. 오늘도 아이 메이크업이랑 블러셔를 요걸로 다 했어요. 요즘 저의 최애 팔레트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다 했고 요런 블랙 무스텅을 입을 겁니다. 요거는 아마 영상에서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제가 어제 구매했거든요. 지금 겨울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무스텅을 사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뭐 어차피 요거는 엄청 기본적인 거라서 사놓으면 내년 겨울에도 주구장창 입을 수 있고 뭔가 갑자기 무스텅을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요런 무스텅이 하나도 없어서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심플하게 입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너를 엄청 얇은 걸 입어가지고 아우터는 요런 좀 털털한 걸 입어야 안 추울 것 같더라고요. 오늘 가방도 요거 맛땡킹 가방 들고 갈 거예요. 이거 진짜 그냥 어느 룩에나 완전 휘뚜루 마뚜루 쓰라서 이거 들고 갈 겁니다. 오늘은 오르페용을 뿌리고 갈게요. 한동안 하나도 안 뿌리다가 오르페용 진짜 오랜만에 뿌린다. 근데 뭔가 오늘 딱 착장은 오르페용이랑 찰떡이야. 그러면 나가서 봅시다. 안녕. 훨씬 잘 어울려. 아, 진짜 잘 어울려. 안 사도 될 것 같아. 연다? 아? 라라람. 짜라라. 감사합니다.